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수천에 달하던 병사는 간대였고 오직 김종사관만이 내 옆을 지켰다. 살고자 하는가?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이겠소? 그의 두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을 가슴에 묻고 쫓아오던 왜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해안 인근에 골만 약탈하던 보잘것없던 왜구들이라 생각했는데 놈들은 압도적인 군세로 들이닥치며 흉흉한 기세를 내뿜었다. 부산진 정발, 다대포 윤흥신, 동래 송상현, 밀양 박진, 상주 이일, 귀신 같은 왜적들을 상대로 모두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 위협적인 놈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팔도의 장사들을 경기도로 불러들여 한강에 진을 치고 적을 격파하고자 건의했지만 묵살되며 충주에서 적을 막도록 명받았다. 육진에서 함께하던 용맹한 철계군을 남겨둔 채 소수의 장졸들만이 나를 따랐다. 이때 도체찰사가 징집한 경기의 군대를 인계받았는데 그 중에는 김여물이라는 호걸이 있었다. 그는 장원급제하였으나 그 기운만큼은 오히려 대호와 같이 맹렬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졸들은 난감할 정도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나마 전투 경험이 있고 말을 탈 줄 아는 이들만 모아 급하게 기병부대를 구성했다. 적의 주력은 보병이며 조총 따위로 앞장선다 하니 날랜 기마병이라면 충분히 적의 선발대를 격퇴하고 후속 부대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 조정 대신들, 그리고 상감의 열렬한 기대와 신임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병사들의 생기를 갉아먹는 미지의 적들을 쳐부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은 충주로 향했다. 충주 땅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고모산성에 부대를 배치하려 했으나 놈들은 잠도 안 자며 쉬지도 않고 오는지 어느새 문경을 넘어 지척까지 왔다는 보고가 있었다. 적이 먼저 산성에 입성했을 수도 있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이동할 수는 없었다. 차선책으로 험난하기로 유명한 조령 그리고 계림령을 장악하려 했으나 적의 진격 속도를 예측할 수조차 없어 고개를 선점하고 진지 편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고 달천을 통해 적이 습격해올 가능성이 농후했다. 때마침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돌아온 순변사는 조령의 진을 치던 조방장과 함께 합류했다. 그는 귀신의 시인 것마냥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왜적의 군세에 압도되어 전의를 잃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순변사를 비롯해 충주 목사 김종사관과 더불어 많은 제장들을 불러모아 문경을 넘어오는 적들을 개활지로 유인하여 북방에서 위용을 떨친 궁기병의 기마 전술로 놈들을 일망 타진할 계획을 전했으나 제장들은 전원 강력하게 반대했다. 순변사는 한강으로 물러나 방어선을 구축하자 했지만 이미 조정에서는 그 전략을 허용하지 않았다. 휘하에 모두가 천해의 요새인 조령을 집요하게 고집했고 기마를 활용하기보다 활을 선택할 것을 종용했다. 적의 선멸보다는 장기전을 유도하며
한성과 북방에서 병력이 모일 때까지 버티자고 말했다. 임관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젊은 군관조차 감히 내 앞에서 조령 방어를 내뱉기에 곤장을 쳐 내쫓았다. 물론 나 역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바이다. 허나 출정길에 오르며 이 충주 땅에 도착하기까지 우릴 지원할 부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성의 주둔한 이대감의 방어군은 절대 이곳으로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상감과 조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우리 군대는 그야말로 국군을 짊어진 최후의 군대였다. 이곳으로 몰아치는 적의 대병을 전부 격퇴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전장에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줄여야 했다. 하물며 우리 군대에는 제대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없었다. 수천의 병사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또한 조령에는 버티며 싸울 만한 산성이 몇 되지 않으며 험준한 산세를 자랑하지만 오히려 포위된다면 식량과 물이 끊어진 채 이 험준한 곳에서 우리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회할 만한 새끼리 수갈래 있었다. 곳곳에 성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분산시키기에는 그들을 이끌 지휘관들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미 순변사의 패잔병들이 떠들어대는 악랄한 외적들의 소문에 병사들의 전의가 바닥을 치고 사기가 요동쳤다. 이런 상황에 요참하다 부대들을 매복시키는들 외적과 조우한다면 싸우기보다 도주할 확률이 더 높았다. 혹여나 말단의 병사들이 합심하여 지휘관을 죽이고 탈영하리란 생각마저 들었다. 그 정도로 우리 부대의 사기와 규율은 엉망이었다. 그렇기에 여기 달천의 병야를 주 전장으로 삼아 이곳으로 적을 끌어들여 모조리 격퇴하리라 마음을 굳혔다. 처참한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조령을 넘은 놈들이 단월에 출연했다는 첩보를 받았다. 내가 이루어놓은 것 하나 없는 새로운 전장에 믿을만한 사람들 또한 없기에 직접 말을 타고 달려갔지만 그곳엔 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정찰을 나갔던 병사들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고 첩보를 들고 오는 놈들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적후의 임무를 맡은 순변사와 목사의 소식조차 끊어졌다. 육진과 한성을 떠나 이 생소한 땅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으니 온 사방이 한 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나 홀로 헤매듯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허위보고를 하여 군율을 어지럽힌 군관놈을 참수했다. 앞으로도 쓸데없는 보고를 하는 놈들을 즉참할 것이다. 더 이상 주변에 휘둘리지 않도록 귀와 눈을 막았다. 단월 쪽 민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과 조금 전까지 적이 보이지도 않았건만 어느새 적의 무리가 나타나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는데 적들의 수많은 칼날이 햇빛에 번뜩이며 빛을 발산했다. 적들은 수백 리를 달리고 수십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도 지친 기색 따위는 보이지 않고 귀신 같은 눈알을 사악하게 번뜩이니 우리 군사들은 간담이 떨어질 만큼 모두 경악하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적의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행색이 초라하고 지쳐보여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급하게 군사들을 독려하여 언덕을 질주하며 내려왔다. 허나 길이 협소하고 주변에 논이 많아 물과 풀이 뒤섞이며 말들이 치달리기에 매우 곤란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교활한 적들이 풍우와 같은 기세로 좌우에서 튀어나와 우리 군사들을 난도질해댔다. 기마대를 수습한 뒤 재차 적을 향해 과감히 달려들었지만 탄환과 화살이 순식간에 우리를 뒤덮었다. 선두가 쓰러져가는 중에
중주성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우레 같은 조총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귀를 때렸다. 주변에 있던 정의 병사들을 불러모아 급히 중주성을 향해 내달렸지만 이미 성벽을 장악한 궤적들이 우리를 향해 단환을 미친 듯이 쏘아댔다. 미처 피하지 못한 병사들을 내버려두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전장에 복귀하려 했지만 사나운 기세를 맹렬히 뿜어대는 궤적들에 의해 부대가 와해되어 달천의 평야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적은 매섭게 추격해오며 좌우에서 계속 튀어나와 일다경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터져나오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니 남한강에 가로막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사방이 가로막힌 병사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강을 등진 채 심기일전하여 전신을 업화 같은 전의를 두르며 전세를 뒤바꿀 강력한 일격을 위해 기마대를 필두로 질풍처럼 달려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수천에 달하던 병사는 간데없고 오직 김종사관만이 내 옆을 지켰다. 살고자 하는가?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이겠소? 그의 두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을 가슴에 묻고 쫓아오던 궤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